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클리닉의 수익 연구가 황지룡입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청기 누설 3탄이 올라갈 겁니다. 3탄이 뭐냐면 찍어 치느냐 쓸어 치느냐 이게 중요하지 볼 포지션은 안 중요하다. 찍어 칠 수 있고 쓸어 칠 수 있으면 볼 포지션은 그냥 원하는 데 놓으면 된다. 그게 이제 올라갈 건데 그럼 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나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찍어 치고 어떻게 해야 쓸어 치고 이게 또 궁금하겠죠. 여러분들이 몸의 움직임을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릴 것도 제가 말하지만 프로들 뭐 레슨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나름 제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알려드릴 것도 왜 그렇게 비판을 하고 하냐면 저는 항상 레슨이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골프 레슨은 그런 도움을 주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골프의 레슨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방금 말했지만 뭐를 자꾸 찾아요? 몸을 대체 어떻게 움직이면 골프를 잘하느냐. 저는 물론 이 도구를 잘 다루는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지만 결국에 이 도구를 다루는 거는 사람의 몸이잖아요. 그래 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또 이 도구를 잘 다루는 건 뭐 기정사실이거든요. 뭐 필수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골프는 어쩔 수 없이 도구를 든 골프의 레슨의 프로들의 설명은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저처럼 춤을 추고 추다가 갑자기 골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골프라고 시작하면 바로 가자마자 이런 도구를 들고 어드레스 그립 잡아 똑딱이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자기가 이때까지 평생 노력한 거는 이 도구를 든 채 휘두르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두르는 거 그 단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은 도구를 안 들고서도 뭐 유연성을 연습하기 이렇게 뭐 몸회전을 한다라든지 힙턴을 연습한다든지 도구를 안 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쨌든 도구를 들고 휘두른다는 전제 하에 단적인 이렇게 몸을 좌에서 우에서 좌로 돌리는 단적인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레슨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의 움직임을 이해를 시킬 때는 그런 단적인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그 단적인 그 간단한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스윙조차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골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적인 움직임에서 나오는 설명들 전부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의 움직임을 설명을 할 때는 그런 단적인 움직임보다는 그냥 특히 성인 남녀를 가르칠 때는 어릴 뭐 주니어 선수들 애들을 키우는 것처럼 뭐 하루에 8시간씩 계속 잡아가지고 그냥 로봇 그 코드 입력하고 주입시키듯이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성인 남녀들은 그냥 자기가 잘하는 동작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평소에 하는 동작들을 너는 평소에 이런 동작을 하니까 그 동작을 골프에 써봐 그러면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골프라는 거는 어릴 때 프로들은 전부 다 어릴 때 자기가 기계처럼 주입되고 세뇌된 그 동작을 그냥 풀이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이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듣냐 이거죠. 그냥 못 알아듣는 게 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레슨을 하는 방식이 골프채란 단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두르는 그 단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과 저는 춤이죠. 도구를 들든 말든 춤도 도구를 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내 몸을 360도로 다 어디든 움직이면서 몸을 그렇게 단련을 하고 그걸 또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거를 또 무수히 많은 몸치들한테 가르친 사람의 레슨 방식에서 어느 게 더 레슨을 잘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자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 말했던 춤에 있는 동작을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춤을 또 못 추겠죠 그죠? 춤을 이해도 못하는데 춤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골프가 아닌 실생활에서 쓰는 동작을 그거를 또 골프 스윙으로 바꿔가지고 쓸어치고 찍어치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청기누설 3탄을 보고 이제 4탄을 이건 3.1탄이에요. 4탄은 다른 내용을 할 겁니다. 원래는 4탄에는 드로우와 페이드를 치는 방법, 인아웃과 아웃인을 치는 방법을 하려고 했는데 3탄을 찍고 아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하는데 3탄을 하고 나니까 분명히 또
그러면 이론은 알겠지만 찍어치고 쓰러치는 걸 방식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 방식은 좀 알려드리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어떻게 알려드리지 햄버거를 먹으면서 막 고민했어요. 근데 저는 고민하면 그냥 원래 그냥 사람을 가르치 아까 말한 몸치들을 워낙 많이 가르쳐봤기 때문에 그냥 잠깐 고민해도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면은 이해가 쉽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옵니다. 그건 직업병이에요. 네, 오랜만에 가르쳐보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쓰러치고 찍어치냐가 이제 달라지냐면 아까 제가 3탄에 말했죠. 쓰러치는 거는 이 삼각형에서 어깨 위쪽 부분이 통과를 하는 거고 찍어치는 거는 그립과 내 몸의 중심이 같이 가면은 찍어친다. 이거를 보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시겠죠. 그래서 찍어치는 것과 쓰러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이런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사람의 몸을 극한으로 마디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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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마디 이 손가락 마디도 여러분들은 핑거 그립이라고 하면은 손가락 그냥 이렇게 잡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손가락도 마디가 하나 둘 셋 벌써 세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춤은 이 네 개를 다 따로 써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핑거 그립이라면 단 그냥 딱 잡으면 끝인데 춤은 이걸 다 따로 써야 돼요. 그 정도로 사람의 몸의 관절 근육 그런 모든 거를 극한으로 그래도 다루려고 노력한 사람이 설명을 하는 방식인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인지 경험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잘 보세요. 쓰러칠 때와 찍어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했잖아요. 삼각형의 아랫부분에 있는 손의 꼭지점을 몸의 중심과 같이 가면은 찍어치는 거고 몸의 중심은 그대로 놔두고 삼각형의 꼭지점도 안 움직이고 이 상태 어깨 위에 있는 부분 위에 있는 선이 몸을 통과를 하면 쓰러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찍어치는 거는 여러분들 다 합니다. 그냥 들고 이렇게 뭔가 같이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쓰러치는 게 왜 안 되냐면 쓰러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쓰러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삼각형이 움직이는 거는 팔이 어떻게 움직이냐죠. 그죠? 물론 움직일 때 팔을 움직이는 거는 어깨가 움직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또 움직이는 거는 등짝이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그건 너무 이제 고난이도고 일단은 삼각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팔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팔 암스윙 바디스윙 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팔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또 이 팔을 통째로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팔을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마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팔에도 마디가 있습니다. 팔에는 무슨 마디가 있어요? 첫 번째 손목, 두 번째 팔꿈치, 세 번째 어깨 관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세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찍어칠 수가 있고 쓰러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골프는 이렇게 도구를 들고 휘두른다는 전제 하에 모든 레슨이 나오기 때문에 도구를 안 들고 이 따로 돼 있는 마디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춤을 학생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요즘에 이제 저한테 진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예전엔 더 댄서라는 닉네임을 써가지고, 저한테 댄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댄쌤이 대체 춤을 출 때는 어떻게 학생을 가르쳤냐, 요거를 간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춤을 가르칠 때도 춤을 사람과 잘 가르치는 소리는 들었었거든요. 뭐냐면은, 잘 보세요. 아까 마디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팔이라고 사용하면 무조건 팔꿈치의 마디를 기준으로 아랫부분을 사용을 해요. 글씨를 쓰든, 망치로 찍든, 아니면 뭐, 손을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든 기본적으로 거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동작들은 여러분들은 팔꿈치가 접히는 게 아래쪽 손을 기준으로 손목을 기준으로 팔꿈치를 접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팔꿈치의 윗부분이 쓰인다는 것 자체도
밑에 있는 손의 손목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악력이라든지 이런 힘을 바탕으로 이게 타고 올라가서 위도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네, 어깨로 타고 가고 몸으로 타고 가고. 근데 아까 말한 쓰러치는 게 왜 어렵냐면 쓰러치는 건 반대예요. 쓰러치는 거는 어디서부터 타고 나가야 되냐? 위에서부터 타고 가서 밑에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런 동작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별로 없습니다. 있긴 합니다. 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별로 없어요. 예.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성인이 남성이 몸을 움직이거나 뭔가를 할 때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힘을 당장에 뭔가 이렇게 든다라든지 그러면은 당장에 그냥 무거운 거 이런 거 하나 들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가지고 바로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인 남녀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동작들은 팔꿈치 아래에 있는 이걸 움직이는 게 바탕이 돼요. 힘을 바탕으로. 뭐 그래서 힘을 못 뺀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아까 말한 위에 부분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은 잘 보세요. 팔은 근육이 2두와 3두로 나뉩니다. 2두가 있죠. 전완근. 3두가 있죠. 알통 그리고 3두. 특히 3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2두. 2두보다는 3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근육도 나뉘죠. 마디에 따라서 근육도 나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전완근의 손목의 힘을 바탕으로 손목이 움직이고 팔꿈치 아랫부분에 힘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위에 부분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쓰러치는 방법 후에 제일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는 이유 자체가 이걸 밑에 팔꿈치 아랫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삼두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춤에 있어서 이제 팝핑 춤할 때 팝핑 빵빵 뭐 팝핑 연주할 때 빵 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팝핑 연습 많이 해서 튕기는 건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세요. 같은 팔이라고 해도 주먹을 딱 쥐고 힘을 주고 손목을 움직이면은 어디 근육이 움직여요? 이두가 움직이죠. 아 여기 전완근이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이걸 하려면 힘을 줘야 됩니다. 힘을 줘야 돼요. 손목에 힘도 들어가고 손가락도 힘을 들어가고 손을 쥐어야 되고 이렇게 여기가. 근데 팔뚝 그리고 여기 있는 특히 팔꿈치 위에 부분을 움직이려면 완전히 손을 다 풀어놓고 여기만 독립적으로 써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힘을 통해서 이 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으로 아랫부분을 움직여야 돼요. 어렵죠. 난해하죠. 그래서 이건 춤을 배우면 이건 당연히 이제 제가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일반인 모르는 사람한테 또 여러분들은 춤을 배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뭐 골프를 잘하고 싶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단은 제가 사람의 몸에 움직이는 원리를 다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또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다른 운동 저는 이제 야구 공 던지는 것도 하고 뭐 설명을 하고 막 하잖아요. 다른 운동을 골프를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잘 보세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보세요. 들고 땅을 쳐보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성인 남성은 그 어린애들이 왜 힘을 뺄 수 있고 어른애들이 왜 그렇게 스윙을 좋게 만들 수 있냐면 애들은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손목에 손가락에 힘을 주고 손목을 꺾고 팔꿈치 아랫부분으로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거우니까 이걸 못 듭니다. 그러니까 들려고 하면 여기 위에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은 힘을 빼고도 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인 남성들은 이게 뭐가 무슨 건 보통 이렇게 들면 되잖아요. 그 땅 찍으라면 땅 찍고. 그래서 성인 남녀들은 그냥 들고 찍어보세요 하면은 아까 말한 팔꿈치 아래쪽을 들어가지고 바로 찍지만 애들은 이거 자체가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특히 뭐 한 5살 뭐 유치원 애들한테 이거 들라고 하면 무거워서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놔두고 그냥 여기 팔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런 움직임을 쓰러치는 움직임이 어릴 때부터 그냥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찍어치든 쓰러치든 그런 거 가르칠 필요도 없이 원래 그냥 쓰러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아까 말한 팔꿈치 아래쪽에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 대체 어떻게 아래 힘을 빼고 위에 걸 쓰게 만드느냐. 여기서 이제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없는 동작이긴 한데 몇 가지 동작들이 아랫부분의 힘보다 위에 부분을 먼저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먼저 일단은 뭐 개념부터 알려드리고, 찍어치는 거는 아까 말한 움직임이 먼저 시작되는 게 팔꿈치 아래쪽이 움직여서 위에가 따라가면은 찍어치는 겁니다. 뭐 팔꿈 백스윙은 이렇게 이제 하고 다운스윙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면 치킨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랫부분이 먼저 움직이고 위에 부분이 따라가서 그대로 하면은 아랫부분을 먼저 움직였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운스윙 할 때도 아랫부분을 먼저 움직이겠죠. 이건 찍어치는 거예요. 아랫부분을 움직이고 위에 부분이 따라가서 그 다음에 아랫부분으로 그냥 내리면은 이건 찍어치는 거. 근데 쓰러치는 거는 아랫부분을 가만히 놔두고 아랫부분이 움직이, 팔꿈치 아랫부분이 움직이는 거는 위에 부분이 움직이니까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팔꿈치와 손은 가만히 둔다고 해도 이것만 퉁 튕기면 오 따라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움직인 거거든요, 팔꿈치가. 근데 이걸 이렇게 밀면은 저절로 따라갔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또 아까 말한 팔꿈치 아래쪽이 먼저 내려오냐, 그게 아닌 나는 분명히 팔꿈치 아래쪽을 위에 놔두고 싶은데 이것만 내려봐요. 어우씨 내려왔잖아요. 이게 쓰러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아까 말한 아래쪽을 쓰지만 위쪽을 쓰게 만드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생각 하나만 딱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딱 들어봐요, 이렇게. 그리고 누구를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을, 여러분들이 칼이라든지 창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제 배때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때지를 빡 쓰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배때지를 쓰시는 그런 이제 동작이긴 하지만 이때 내가 아랫부분, 팔꿈치 아랫부분을 힘을 주면서 쓰시는 것과 윗부분으로 쓰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각의 차이.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 하나만 딱 전환시키고 말만 하나 딱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동작이 완전히 바꿔져요. 뭐냐, 배때지를 쓰실 때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쓰셔요. 예. 아니면은 뭔가 배때지를 쓰시는데 옷이 두꺼워가지고 그걸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칼로 쓰시면. 툭 하면은 뭔가 그립의 힘을 여기 이제 잡고 있는 거에 힘을 주고 아랫부분에 전완근의 힘이 빡 생기면서 이걸 푹 쓰십니다. 근데 여기서 배때지를 쓰실 때 길게 푹 쑤셔 넣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벌써 동작이 어떻게 되냐. 길게, 나는 짧게 저걸 뭔가 살의 가죽을 뚫는다라고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나는 가죽을 뚫는 게 아닌 이 칼날을 깊숙하게 배에 넣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자기가 이런 동작, 여기가 먼저니 아래가 먼저니 이런 거 어디에 힘이 들어가니, 아까 말한 춤에 가르치는데 전완근이 먼저 힘이 들어가니,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니, 삼두에 힘이 들어가니, 이런 동작이 다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길게 천천히 푹, 이 단어입니다, 푹 쑤셔넣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밀고 들어갑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없는 동작 중인데 힘을 주는 동작이 아닌 아까 말한 팔꿈치 위에 부분을 움직여서 밑에 부분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이런 동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강하고 빨리 친다라고 생각, 빨리 쑤셔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손가락 힘을 그 잡고 있는 뭐 칼날이라든지 뭐 칼 자루라든지 이렇게 창 자루를 이렇게 꽉 잡고 바로 푹 쑤셔야 되는데 길게 하라고 하면 힘을 꽉 주지도 못합니다. 길게 하면 이게 막히거든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쑤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의 그냥 그립의 힘을 빼고 안 잡은 듯이 하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뒤로 이렇게 푹 쑤시죠. 그죠? 그게 쓰러치는 것과 찍어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쓰러치는 것과 찍어치는 것. 아까 말한 그냥 이 상태에서 공을 뭐 쑤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공을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공을 어쨌든 요 안으로 싹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갈 때 내가 아까 말한 굉장히 짧고 빠르고 강하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이렇게 쑤셔서 이 힘으로 써요. 이 힘으로. 아까 말한 팔꿈치 아래쪽을 움직이면 위가 따라가서 이렇게 쑤시고.
그리고 그냥 푹 퍼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은 이게 백스윙을 할 때부터 퍼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래쪽이 움직이지 않고 아래쪽은 가만히 있는데 위에 쪽을 들고 그냥 푹 이렇게 쑤셔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까 칼을, 멧돼지를 칼로 쓰신다 했는데 삽을 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삽을 이렇게 이제 삽으로 땅을 펀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뭔가 얕고 빨리 땅이 딱딱하니까 그거를 이제 강하게 좀 강하게 뚫고 나가면서 펀다 생각하면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빡 이렇게 퍼져. 근데 굉장히 소프트한 거예요. 모래나. 그래서 조금만 해도 움푹 들어가죠. 그리고 모래의 양을, 만약에 모래도 아까 말한 땅이 딱딱하고,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벙커죠. 네, 벙커에서 얼어있다. 아니면은 뭐 페어웨이가 얼어있다.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뚫으려면 뭔가 힘을 주고 빡 쳐야 되죠. 이렇게 뚫잖아요. 근데 굉장히 소프트한 벙커예요. 그리고 벙커에서 내가 삽을 들고 모래를 엄청 많이 떠낸다라고 생각하면 짧게 하는 게 아닌 위에 부분으로 이렇게 푹 이렇게 퍼겠죠. 그러면은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아까 말한 팔꿈치 아래쪽은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 이 팔꿈치 아래쪽은 위에 부분이 움직이니까 저절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 바꿔도 이 공을 아까 말한 쓰러친다, 찍어친다는 굉장히 강하고 짧게 뭔가 힘을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찍어치는 거예요. 그리고 친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쨌든 찍어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땅을 파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러치고 싶으면은 이 청기누설 1탄 2탄에서 여기서 앞땅을 파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파거나. 그래서 처음에 한 손으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앞땅을 그냥 푹 판다라고 생각해요. 푹 판다라고. 푹. 그러면은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그립을 세게 못 쥐는 감각을 알아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뭔가 이때까지는 골프 클럽을 휘두르는 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휘둘렀지만 아, 밑에 부분을 안 움직여도 위에 부분으로 이렇게 뭔가 바이킹 타듯이 그네 타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팔이 길어진다라고, 팔을 길게 한다, 뭐 팔을 뻗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팔을 뻗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팔을 뻗어라는 것도 그냥 뭐 임팩 이후에 팔을 쭉 뻗으세요 하면은 아까 말한 골프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걸 들고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두르는 그 단적인 그 동작 안에서 설명이 나오니까 이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팔을 뻗는 것도 내가 찍어치고 싶을 때 팔을 뻗는 방법과 쓰러치고 싶을 때 팔을 뻗는 방법은 다릅니다. 팔을 뻗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팔을 뻗을 때 찍어치고 싶으면 아까 말한 팔꿈치 아래쪽을 이용해서 팔을 뻗으면은 이거는 찍어치는 거예요. 근데 팔을 뻗을 때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특히 쓰러치는 걸 못하, 찍어친 건 누구나 다 하는데 쓰러친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팔이 길어지는 거는 절대 내가 팔꿈치 아래쪽이 뭔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팔꿈치 아래쪽은 가만히 있지만 누군가 여기서 뒤에서 여기 부분을 툭 퍼는 거,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부분을 움직이니까 오! 팔이 길어졌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쓰러치는 거는 내 팔꿈치 아래쪽이 아닌 팔꿈치 위에 부분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뭐냐? 그 춤이나 이런 것 중에 요렇게 바이올린. 바이올린 할 때 이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긁지 않잖아요. 이렇게 긁잖아요. 요렇게. 그 바이올린 하는 것도 여기 부분이 움직이니까 요렇게, 아니면 도끼날 요런 식으로 춤할 때 이렇게 도끼날 표현하는 요런 게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 복싱 좋아하면 그 더 파이팅에 그 뭐냐 사슬 낫 하면서 그 플리커 잽 할 때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하다가 툭 하는 거. 그게 손이 움직이는 게 여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툭 움직이다가 탕 하면은 여기를 움직이다가
여기를 뿌리면 여기를 움직이다가 내 손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움직이다가 여기 부분을 아까 말한 여기 툭툭 여기 삼두 있죠? 삼두를 툭 보내면 이 손이 저절로 뻗어지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원리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춤으로서 설명을 하고 뭐 난해하게 하면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칼을 쓰실 때 부욱 배때질 아주 그냥 부욱 칼날이 배때질을 뚫어가 등 쪽에 뚫을 정도까지 부욱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굉장히 소프트한 모래, 모래를 많이 부욱 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원리로 자꾸 팔을 뻗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위에 부분으로 뻗으세요. 위에 부분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부분으로 뻗으면 이렇게 쑤욱 이런 식으로 쓰러칠 수 있는 그런 스윙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아까 말한 팔꿈치를 기준으로 아랫부분을 먼저 써서 위에가 움직이느냐. 팔꿈치를 기준으로 위에 부분을 쓰니까 아랫부분은 내가 쓰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느냐. 그 두 개 스윙 차이. 아랫부분을 먼저 쓸게요. 찍어 칠게요.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먼저 쓰고 팔이 길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찍혀요. 이거는 러프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러프에서 얼리 코킹을 하는 것도 단순하게 러프에서 뭐 프로들은 굉장히 풀을 탈출하기 위해서 얼리 코킹을 이렇게 손목을 꺾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손목을 꺾으면 그냥 바로 땅을 찍기 쉬우니까 손목을 꺾는다고 생각하는데 손목을 미리 얼리 코킹과 레이트 코킹 차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골프 프로들이나 스윙은 전부 다 레이트 코킹이에요. 근데 얼리 코킹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땅을 순간적으로 파야 될 때 아니면은 아까 말한 벙커인데 굉장히 딱딱한 벙커 아니면 타이트한 라이 그런 데서는 얼리 코킹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얼리 코킹도 단순하게 손목을 들고 땅을 찍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얼리 코킹 자체가 팔꿈치 아랫부분을 먼저 쓰는 거예요. 얼리 코킹. 그러니까 강하게 찍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고 기본적인 드라이버부터 모든 기본적인 스윙은 전부 다 아랫부분을 놔두고 위에 부분으로 움직여서 아랫부분은 저절로 따라가게. 그래서 코킹도 레이트 코킹, 얼리 코킹은 아랫부분, 레이트 코킹은 위에 부분을 움직이니까 어머 손목이 꺾이네. 위에 부분을 움직이니까 어머 끌려오네. 나가네. 풀리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얼리 코킹과 레이트 코킹 차이입니다. 그래서 쓰러친다. 이렇게 움직 그네의 움직임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그래서 쓰러치면 이렇게 팔이 뻗어지는 거는 내가 팔을 뻗는 게 아닌 여기를 보내면 팔이 저절로 오 뻗어지고 이렇게 힘도 빠지고 그립도 놓아지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쓰러치고 물론 공 위치에 따라서도 쓰러치고 찍어치고도 할 수 있지만 어느 부위를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집중을 하느냐 어느 부위를 안 쓰느냐에 따라서도 쓰러치는 것과 찍어치는 게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 차이예요. 생각 하나. 근데 골프레슨은 아까 말하지만 생각 하나 차이를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으면 첫 번째 사람의 몸에 대한 관절이나 근육의 움직임을 완전하게 통달을 한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아까 처음에는 어렵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작으로 설명을 하니까 배때질 수 있는 걸로 하니까 이해가 바로 되잖아요. 이런 게 레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이해를 하고 이걸 대체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쉽게 설명을 하냐. 근데 골프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 오로지 어릴 때부터 그냥 이거밖에 도구 들고 휘두르는 것만 해가지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골프 프로 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어떻게 이렇게 다 분간시켜서 그걸 또 어떻게 일상생활에 하는 동작, 일상생활을 하는 동작에 대한 이해도가 뭐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을 다 설명하고 풀이하고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프가 아닌 춤을 오래 추고 그 춤도 저는 독학이고 그래서 독학이 좋은 점이 독학으로 하면 자기 몸에 대한 이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따라하면 되는데 독학은 자기 몸에 대한 이해를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학으로 한 사람이 남을 또 많이 가르쳐 봤을 때 이렇게 레슨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다. 요게 제가 레슨을 여러분들한테 골프라는 저는 골프 프로도 아니지만 골프라는 움직임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골프 프로들 보다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기 쉽게 제대로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뭐 바탕이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청기 누설 3탄과 이 3.1탄을 통해서 정말 쓰러치고 찍어치고 뭐 벙커에서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쓰러치고 찍어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은 롱아이언과 우드, 웨지 이렇게 상황에 골프 클럽에 맞춰서 다양한 뭐 샷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